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홀령 숲지기 리롤 나르킨드 덱입니다. 이 덱도 티어 덱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상황이 좋고 각이 좋을 때 진행해주면 1등 스쿼드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어떨 때 진행해주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반에 나르랑 킨드가 잘 떠줄 때, 아니면 숲지기 상징을 먹고 진행했을 때, 그리고 초반에 나르와 킨드의 템각이 적절히 이쁠 때, 그럴 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숲지기 특성상 이기면서 진행을 해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6렙 정도에는 나르 이성에 아이템 2개 정도 이상은 넣어주면서 진행을 해야 좋고요. 6렙일 때는 아트록스, 쉔, 나르, 킨드레드 삼성작을 노려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쿼드에서 오른이 떠줬다면 사숲지기를 섞어주시면 되고 페인이 떠줬다면 사홀령 섞어주면 되는 거고요. 둘다안 떠줬으면 그냥 요렇게 그대로 써주면서 버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나르 삼성이 된다면 레벨업으로 전환을 해주는데, 나르 삼성이 찍힌 순간에 킨드레드 삼성각이 멀다 그러면은 레벨업을 해주고, 나르 삼성이 찍혔는데 킨드레드도 한두 마리 정도 남은 상태다, 그 정도라면 6렙 리롤 더 돌려서 킨드 삼성 노려주면서 아트나 쉔 삼성작 안된거 같이 노려주면서 킨드까지 삼성작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작이 다 완료되었다면 레벨업해서 8레벨 때 오른, 케인 섞어서 사숲지기, 사홀령 맞춰주면 되고요. 이 덱의 고점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숲지기 상징 하나를 먹고 9레벨 때 6숲지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숲지기 상징이 있다면 삼성작이 된 암라인한테 주거나 삼성작이 된게 아무것도 없다면 케인 이성이나 아니면 일라오이 이성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숲지기 상징이 없는 채로 9레벨 온 상황이라면 5코짜리 아지르, 리산드라 섞어주면서 밸류를 높여주시면 되고요. 이 덱의 배치를 간단하게만 알려드리자면 나르랑 킨드는 같은 열에 놔주면서 나르 앞라인을 빨리 뚫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주변에 피해량 감소를 줄수 있는 쉔을 놔주면서 나르가 좀더 단단하게 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케인템이 좋다면 나르 옆에 바로 케인을 놔주면서 더 빠른 속도로 앞라인을 녹여낼 수가 있고요. 나르 배치는 보통 상대방 메인 딜러 앞쪽에 놔주면서 빨리 메인 딜러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상대 메인 딜러가 단일 딜이 너무 강력한 상대다 그러면은 상대방 반대편으로 가서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한칸 아래쪽에 배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덱의 핵심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템은 나르의 템과 킨드레드의 템인데, 나르 3템 그리고 킨드레드 2개 템, 요 5개만 필수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르의 가장 좋은 템은 피바, 거결, 스테락이고, 보통 피바, 거결까지 만들어주면서 연운템이 남으면 킨드레드한테 블루 주고, 모렐로 제로 나오면 킨드레드한테 모렐로 주고, 그리고 남는 템들로 킨드 막템 그리고 나르 막템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르의 막템은 보통 스테락을 주는 게 가장 좋고, 스테락이 안 나와준다면 정손이나 수은장식 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킨드레드의 막템은 AP 딜템이라면 어떤 거를 주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라바돈, 뭐 공속을 올려주는 네셔, 보석 건틀릿, 대천사, 뭐 아니면 거학 그런 쪽으로 빼주시면 되고, 치유 감소 아이템은 모렐로로 주는 게 좋지만 벨트 지팡이가 많이 없고 곡궁이 많이 남아준다면 붉은 덩굴 정령으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나 모렐로나 붉은 덩굴 정령 치감템을 못 만든 상황이라면 앞라인 탱커들한테 태블망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통계적으로 좀 좋아서 가져와 봤는데, 유물템으로 흡혈의 낫이 초반에 빨리 떠줬을 때 무인수 수훈을 주고 나르 삼성으로 진행해 주는 것도 통계가 되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르의 템과 킨드레드 템을 적절히 만들었다면 그 다음 템들은 보통 쉔 삼성이나 아니면은 케인의 템을 준비해 주면 되는데, 쉔 템으로는 주변 적들을 디버프 줄수 있는 아이템 이온 충격기나 전력 갑주, 뭐 아니면 주변 아군한테 힐을 줄수 있는 구원, 요런 걸 챙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쉔 삼성이 안 됐다면 그냥 요템을 오른 이성한테 주면서 써주셔도 됩니다. 뭐 아니면 아트록스 삼성한테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템을 다 주다 보면 아이템이 많이 남지가 않을 거라서 그냥 도적의 장갑 하나 케인한테 던져주셔도 좋고요. 케인의 템을 좀더 이쁘게 만들어준다면 밤의 끝자락, 정손, 그리고 전역갑주가 없다면 최후의 속삭임을 만들어주고, 전역갑주가 있다면 뭐 피읍템이나 아니면 거결이나 아니면은 다른 딜템, AD 딜템 쪽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 됐을 때 완제템에서는 아즈르의 템이나 뭐 아니면 앞라인 탱템, 오른의 템을 준비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홀령 리롤 나르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원문으로는 지원 아이템으로 하나를 보유한 상태로 시작하는 차원문이고요. 자, 첫 번째 전리품에서 나르 떠줬습니다. 자, 일단 2코짜리 나르가 빨리 떠줬으니까 시너지 어울리는 거 솔직히 사주면서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전리품, 나르? 이러면 나르 대각을 노려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하라는 것 같죠? 이렇게 저처럼 초반에 나르가 잘 나와주고, 나르의 템각, 피바 거결각이 보이기 때문에, 템각도 이뻐서 요거는 그냥 나르덱 진행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르덱으로 조합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울리는 증강체 가져오면 되겠죠? 요거는 이러면 회복해고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아이템도 까보고, 이게 근접 AD 메인 딜러를 써줄 때는, 벤시의 장막이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르덱에서도 좋고 뭐 다른 덱을 예시로 들자면 케인덱 뭐 아니면 리신덱 결투가덱 요런 거할때 벤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숲지기 덱을 할 때는 연승을 해주면서 스택을 잘 쌓으면서 가는 게 좋긴 한데 뭐 일단 적고요. 자, 자이라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 레벨업하고 자이라 올려주면서 연승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는 넣을 게 없었는데, 지금은 레벨업하고 넣어줄 게 있었기 때문에 레벨업 해준 거죠. 자, 그래도 지금은 나르 이성이 좀 빨리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진짜 강력한 상대 빼고는 잘 이겨줄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킨드 두 마리? 요거 진짜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이야기꾼 빌드업이고요. 지금 상대의 딜러들 템이 너무 좋아서, 없고요.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음전자 가져왔고요. 피바라기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3 이야기꾼도 섞을 수가 있어서 빌드업을 살짝 세게 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레벨업 해주고 3 이야기꾼까지 섞어주고요. 지금은 그래도 나르가 적당히 세기 때문에 그냥 나르 쪽을 도와줄 수 있는 초록색깔 재원의 부정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막각 시켜볼게요. 자, 일단 나르의 피바라기도 만들어준 상태고요. 잘 이겼죠? 자, 조우저 라운드. 2라운드에 무료 새로 고침 4회. 자, 리롤 돌려볼게요. 자이라이성 일단 찍어주죠. 이기면서 가는 게 좋으니까. 리븐도 사주고. 나르 사줘야 되니까 팔고 사주고. 잠시만요. 이거는 무조건 쓰는 애들이 떠준 거기 때문에 둘다 사줘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냥 11을 팔아버려야겠는데요? 이거 팔고, 요렇게 올려주자. 자, 지금 2코 이성 벌써 3마리죠? 질 수가 없습니다. 오, 나르 좋아요. 지금 생각보다 챔피언들이 잘 나와줘서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벨트. 이러면은 모렐로나 아니면은 이제 스테락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템, 음전자. 자, 마지막 템은, 연운? 이러면 자이라 팔고 이자 챙겨주죠. 아, 잠깐만요. 아니, 마우스 감도 때문에 모르고 나르를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실수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찾기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진짜 강력한 상대를 만났고요. 아무무 이성, 거의 풀템에, 세나 이성, 거의 풀템. 자, 프리즘 증강체. 이게 찬란템 중에 이제 피바라기가 생각보다 나르한테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찬란한 제조전기 먹고 찬 피바 만들어주면서 조합 아이템으로 하나 얻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러면 요거 먹어주고 아이템 까보고 이러면은 찬 피바 만들 거니까 거인의 결의부터 만들어주죠. 찬 피바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원래 지금 타이밍 정도 때 6렙 찍고 리롤 적당히 돌려서 나르 이성 정도 그리고 템 2개 정도를 만들어주는데 지금은 나르 이성이 좀 자연빵으로 잘 나와줬기 때문에 굳이 리롤 돌릴 필요 없죠. 그냥 버티면서 6렙 50킬 리롤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찬 피바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잘 버티죠. 피읍하고 거의 풀피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자, 조호자 라운드. 10회 새로 고침할 수 있는 보물 무기고, 좋다. 이러면 스테락이나 아니면은, 핸드템으로 줄수 있는 템이 떠준다면,
바로 집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 지금 연운 하나 있어서 블루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자가 많으면 좀 싫으니까 그냥 버릴게요. 아, 주검도 좋진 않은데. 그래도 마지막이라 어쩔 수 없이 요걸 골라줬고요. 모렐로에 그냥 주검을 줘도 괜찮을 것 같은 게 회복의 고도 있어가지고 피읍은 잘하거든요. 잡기만 하면. 자, 한번 주검 줬을 때 얼마나 세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대가 지금 4 거대 괴수죠 아마? 그래가지고 좀 앞라인이 단단한 상황이고. 와, 죽어. 피흡은 되게 잘해요. 세다?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지팡이를 가져왔고요. 여기 정도에서 레벨업 두 번은 눌러주죠. 그리고 이제 연승을 더 달려주고 싶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 올려줄 건데, 발리오가 가장 좋은데 이겨서 이자를 본다 생각했을 때는 발리오 팔 생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원 만들어줄게요. 자, 이번 전투 날려? 그렇지. 이러면은 40원 이자 좋아요. 자, 조호자 라운드 지원 무기고나 유물 무기고인데, 만약에 나르템 칸이 하나 비었으면 유물 무기고를 먹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 모루를 가져와줬고, 요거는 군단의 방패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쉔한테 주고 뭐 벤시 군단의 방패 이런거 싹 다 받아주면 되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이게 나르 삼성되고 나중됐을 때는 진짜 단단하면서 강력하기 때문에 요런 근접 딜러 위주의 상대로는 잘 이겨 줄 겁니다. 그냥 버티면서 돌 던지고 녹이고 하는거죠. 자, 그리고 지금 상대방들이 나르 쓰는 데가 없거든요? 핸드는 좀 쓰는데 나르는 아무도 안 써서 나르 삼성은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럭스 덱이 겹쳐가지고 럭스 잔나 빼주면은 2코짜리 많이 빠지겠죠? 자, 리롤 돌려볼게요. 나르 지팡이 가석 제거. 나르? 나르는 진짜 잘 나와주네요.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봅시다. 핸드 벤 맥사이도 잘 나와주면 삼성장 노려주는데 1코짜리라 잘 나와주진 않겠죠? 어? 이러면은 지금 오른 도줬으니까 사숲지기를 섞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우는 블루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이온충격기 만들어주면서 피관리 더 잘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르랑 킨드한테 줄 템 빼고는 바로바로 만들어주면서 피관리 그리고 연승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상대 좀 세다. 자, 실버 증강체. 일단 1번은 고르기가 힘들죠? NC 군단 때문에. 그리고 아이템도 다 써버려서 판도라도 지금 쓰기는 좀 싫고요. 이거 2번도 돌리죠? 3단계 챔피언 필요 없으니까. 이러면 3번 아니면 2번인데 그냥 2번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지르 그리고 연운 떠주면 베스트. 뭐 안 나왔고요. 자, 리롤. 그리고 킨드레드 적응형 투구도 나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냥 주고 피관리하죠. 이게 블루랑 스킬 쓰는 속도는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죠? 두대 때리고 스킬. 한대, 두대. 한대, 두대.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대신 블루에는 추가 피해량? 약간 요런 게 달려있어서 좋은 거지. 일단 비슷합니다. 자, 리롤 돌려볼게요. 아트록스 나르 펜. 자, 그리고 이번 상대가 2코짜리 리롤 덱이 겹친 분인데 지금 상대는 잔나 삼성 뽑았고 럭스도 2마리 정도 남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2코짜리는 더 잘 뜬다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전투는 졌고요.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케인을 가져왔고요. 이거 지금 더 돌리더라도 찾아주죠? 잠깐만, 요것도 사야 되는데? 이러면 아트랑 케인 팔고 쉔 삼성을 노려주죠? 아트 한 마리는 나중에 뜨겠죠? 잠깐만. 이러면 일라호이 팔아야죠. 어쩔 수 없죠. 핸드까지 안 되나? 핸드 한 마리만. 핸드 제발 주세요. 자, 이러면 다음 턴에 좀 더 돌려보죠.
그리고 나르 삼성이 찍힌 시점에서 킨드 각이 삼성 각이 좀 멀다면은 킨드 삼성은 안 노려주는데 지금은 한두 마리 남은 상황이라서 더 돌려준 거죠. 어우, 나르 세다 이제. 자, 리롤 돌려봅시다. 오케이, 나이스. 한 10원 정도 남겨주면서 리롤 계속 돌려주려 했는데 빨리 나와줬죠. 자, 전부 다 삼성 찍었을 때 대파워 한번 보죠. 상대방은 사사신, 사난동꾼 조합이고요. 요런 근접 딜러 상대로는 나르 삼성 찍으면 거의 안 진다 했죠. 그냥 적당한 딜 받으면서 돌덩이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자, 돌덩이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삼성전 요렇게 다 찍었으면 이제 팔렙까지 가서 사홀령, 사숙지기를 섞어주면 되고요. 요것도 팔아주고. 여기서는 그냥 밤끝 케인 같은 걸 해줘도 되는데 지금 자석 제거기가 있어서 주권보다는 스타락을 좀더 주고 싶긴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 삼신기를 줘야 좀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일단 벨트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주권 안 빼주고요. 웬만하면 케인이 나오고 나서부터 빼주고 싶긴 한데 만약에 좀 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빼주긴 할 겁니다. 좀 밀리면. 자, 나르가 신드라 단일 딜에 죽었고요. 그래도 이긴 거, 아, 졌나? 이겼다, 나이스. 만약에 스테라 같은 거였으면 신드라 딜을 좀더잘 버텨줬겠죠? 이거 그러면 빼줍시다. 확실히 좋은 템들을 3개 주고 전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케인 나오기 전까지는 주검은 좀 아껴두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는 오현자, 오현자 덱. 오현자 애니이성 모공도 있고요, 릴리아 이성 풀템. 상대방도 구렙이고 되게 센 거죠. 자, 보호막 그리고 스테락 거의 동시에 터져주고 돌덩이, 돌덩이. 아즈르 좋습니다. 이게 숲지기 상징이 없을 때는 나중에 아즈르 2성 찍고 렉사이 정도랑 바꿔주면 괜찮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난동꾼 빼면서 렉사이 2성을 빼주기는 좀 싫어서 일단 요대로 좀더 쓰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 리롤 현자 럭스 덱이고요. 여기 상대로는 앞라인을 좀 빨리 뚫어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뒷라인으로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킨드레드가 럭스 스킬을 얼마나 잘 피하냐, 그 차이입니다. 요렇게 피해야 돼. 아, 약간 공속템 하나 있었으면 잘 피했을 것 같아요. 뭐 내셔 같은 거. 그럼 럭스덱 상대로는 블루 내셔, 오렐로, 아니면 붉은 덩굴 정령 요렇게 주면 계속 피하면서 딜 넣어줄 것 같습니다. 초범 라운드에서는 구인수 가져왔고요. 요거는 아즈르 주려고 가져온 거라 보면 돼요. 그러면 레벨업 해주고 지금 아즈르 그냥 넣어줍시다. 그리고 케인 아니더라도 뭐 홀령 나와주는 거 있으면 이제 렉사이를 내려주고 사홀령 섞어주면 됩니다. 이번 상대 6저격수고요. 6저격수니까 가까이 붙어줘야겠죠, 이렇게. 6저격수 애쉬인데 되게 잘 버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 구렙까지 말고 그냥 리롤 돌리죠. 상대방들 피가 많이 남은 게 아니라서 구렙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홀령 한 마리 찾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모르가나를 렉사이 대신 올려주면 사홀령. 자, 그리고 클론으로 만난 사사신, 사란동꾼 덱이었고요. 또 쉽게 이겼죠. 자, 케인 떠줬고요. 이러면 주권 바로 옮겨주고 다음 턴에 또 리롤 싹다 돌려가지고 이성작 안된거 찾아주면서 덱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리롤 돌려볼게요. 자, 케인. 요거는 뭐 다른 템들 준비할 거 없으니까 워머그 먹어주죠. 자, 이번 상대 사난동꾼 사사신이죠. 이 덱이 두명 있었네요. 자, 그래도 요런 근접딜 상대로는 거의 안 진다 했죠. 그냥 버티면서 돌 던져, 요렇게. 자, 오른 2성.
케인 2성. 이러면은 조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상대는 현자 럭스 덱이고요. 왼쪽에 메인 딜러들 많이 같이 해줬네요. 지금 상대가 절 만날 걸 알고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배치했는데, 이러면은 다음에 만날 때 나르만 기습적으로 왼쪽으로 옮겨주면 잘 파고들어서 잡아줄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여기가 잡을 게 많아가지고 딜라인으로 가기가 좀 빡센데요. 자, 그리고 이제 군단 다 받지 말고 배치를 조금 퍼트려 놓죠. 그리고 이번 상대가 사사신 산한동꾼이면 다시 뭉쳐놔. 자, 그리고 상대가 침투할 수 있는 유물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석으로 침투하겠죠. 자, 뻔합니다. 0초 때 요렇게 요렇게 안 해도 이길 것 같긴 한데 요렇게 하면 확실하게 이기죠. 힘들이든 도망치고 일라오이가 맞아주면 이겼습니다. 질 수가 없다. 자, 이제 럭스 덱이랑 1대1로 남았는데 최대한 킨드레드가 럭스 스킬 빼주면서 나르가 왼쪽으로 침투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약간 요렇게. 자, 이러면은 둘 다 왼쪽 배치죠. 제발 나르 왼쪽으로 바로 파고들어. 아, 어디가. 이러면은 왼쪽 배치 한 의미가 살짝 없어지긴 하는데, 잠깐만, 잘 들어갔다. 나이스. 아, 근데 저 애니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 왜 근데 탱커들이 나르한테 붙어있죠? 뭔가 케인을 가운데 두니까 좀 빨리 녹는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파고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르가 일단 메인. 왼쪽 배치시네. 그리고 저 애니가 생각보다 많이 거슬리거든요. 저 애니를 잡으면 이제 다시 태어난 애니 3마리가 또 한번 CC기를 겁니다. 물론 나르는 안 걸리는데 그 애니가 너무 잘 버텨서 딜라인을 뚫기가 힘들어요. 잠깐만, 이거 가능성 있는데? 피업 잘해? 근데 질 것 같긴 해. 일단 상성이 안 좋아서 2등까지 했는데 후반에 잘만 나와준다면 나르덱을 이렇게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